첫 번째, 과격한 유산소 운동으로 체력을 키운다. 두 번째, 집 창문을 항상 열어 환기를 시킨다. 세 번째, 햇볕을 자주 쬐어준다. 네 번째, 배에 좋은 음식만 찾아 먹는다. 과연 이 중에 해결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은 무엇일까? 네. 네. 아, 배가 네. 참 그 생각보다 민감한 장기예요. 네. 한번 손상되면 좀 회복되기 또 어렵고. 네. 여러분들은 어떻게 폐에 대해서 좀 저 건강 자신하시는지요? 아니 자신 하나도 없어요. 네. 아니 제가 폐 건강을 위해서 수다 이 얘기를 네. 말을 많이 하거든요. 폐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? 말을 네. 많이? 그 운동이에요. 제 생각에 아. 운동 되는 거라고요. 네. 특히 이다도식 같은 여자하고 말을 하거든요. 아, 이다도식이랑 얘기하면은 서로 안 듣지 않아요? 네, 서로 말하잖아요. 서로 안 들어요. 네. 수다를 댁에서 아내와 함께 하실 때도 있으시죠? 아니, 수다를 못 해요, 와이프한테. 왜요? 와이프가 항상 저 보고 말을 그만해. 이렇게 얘기하니까. 듣는 듯이 그래서 이다도식을 찾아서. 그렇군요. 예. 이혜정 씨는 어떠세요? 폐건강. 사실 전에 시어머니께서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. 그래서 아. 그 투병하시는 것도 뵙고 그래서 폐에 좋은 음식이 뭐 무나 생강이나 도라지나 이런 것들 먹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아우 폐에 지방이 꼈으면 어떡하나 이제 그런 걱정을 지금 하는 거죠. 지방이 끼나요? 폐 자체 내 지방이 끼지는 않지만 폐를 둘러싸고 있는 종교병이나 또는 그 근처에 지방이 많이 끼게 되죠. 근처에 지방이 어느 장기든지 다 네. 폐 지방이 끼면 선생님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너무 많이 껴가지고 호흡곤란까지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. 병적인 경우 그래서 숨이 막 차요. 그 한 가지에서 시작하시잖아요. 일단 체중 문제가 네. 이제 풀어야 될 숙제인데 요즘 그래도 좀 운동하신다고요. 그렇죠. 네. 박완규 씨. 아우 왜 이렇게 오늘 계속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계시니까 아, 무대에서 그래 당당하신 분이 왜 이렇게 그러니까요. 이렇게 주눅이 드셔가지고 특히 우리 또 가수분들은 아니 네. 저희 김상훈 교수님 제발 제발 저 좀 쳐다보지 마시고 아, 교수님은 네. 왜 남자분이 머리가 저렇게 긴가 신기해서 보는 걸 거예요 네. 우리 저는 네. 하루에 담배 두세 갑이 아니고 세네 갑 이상 시켰어요 네. 아. 지금도 많이 줄였는데 줄인 게 두 갑이에요 아. 목소리 좀 텁텁하신데 담배 역할이 좀 있으시네요 진짜. 아, 좀 애가 그죠?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. 어허. 박완규 씨 더 그래? 마시겠다고 우실 것 같아요. 지금 안에 벌써 울고 있어요. 우리 저기 운동들 열심히 하죠. 그래. 사실 매연이나 이런 게 뭐 집 앞에 가더라도 차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렇죠. 그래서 사실 운동을 해도 사실 마시는 것들이 그다지 이렇게 좋지 않은 공기여서 그게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. 김용환 씨라더라 그래서 운동 안 하거든요. 깨끗한 집에 안에만 있는 것만 몸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공기청정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 걱정이 운동을 몇 년을 끊었는지 프로시는 어떤가요? 녹음이 있을 때 녹음실이나 작업실 같은 데 가면은 작업하시는 분들이 담배 태우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되게 좁아요 공간이 맞아. 되게 좁은데 그 밀폐된 공간에 이렇게 있으면 숨이 엄청 막히더라고요 미안해 지켜군요 말하면서 계속 박완규 씨 뒤통수 찌르시는 것 같아요 저런 분들 때문에 괴롭다고 생각해요. 가봐하세요 빨리. 유리씨 미안합니다. 아니 저 어릴 때부터 담도 폐쇄증 걸린 적이 있다고요? 담도 폐쇄증 때문에 수술 한번 하고 또 1년 후에 또 장 중첩증을 또 수술 한번 하고. 아이고. 아기 때 고생 좀 했네요. 네. 완전히 완치가 된 겁니까? 아 지금은 되게 건강해요. 그때 아기 때 너무 아팠었어가지고 이제 1년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요. 제가 부모님이랑 같이 꼭. 그래서 네, 지금 되게 많이 건강했어요. 다솜 씨는 어때요? 저는 어렸을 때 이제 토끼를 좋아해서 토끼를 7마리 정도를 키웠었는데 그때 이후에 이제 천식이 생겼어요. 천식 때문에 이제 병원을 가서 알레르기를 진단을 받아봤는데 모든 알레르기에 거의 수치가 1부터 9까지 나와 있으면 거의 9 되게 심한 알레르기였던 거예요. 그게 다 토끼 때문이에요? 저는 토끼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머니께서는 토끼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제 토끼 키우지 말라고 아, 예전에 천식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또 걱정이 되네요 그러니까 네. 네. 직접 오는 당사자들도 많고 네. 또 가수분들이니까 또 폐 기능 내지는 건강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서 오늘 네. 뭐 제대로 모신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예.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. 예. 그렇죠. 예, 요즘 같은 황사철에 폐결핵에 가장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나만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. 그렇습니다. 자 들어볼까요? 자 하나, 둘, 셋, 둘, 셋. 네. 아, 뭐 4번, 2번이 맞네요. 2번 맞네요. 예. 예. 할리.